경기 소방학교 훈련장을 찾은 잼버리 참가 대원들. 난생 처음 하는 소방 체험에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I really like it. It's really connected to the subject as well. So we've been shooting water and having the suits on. So really like it's really what's here like feeling how to be a fireman. 이처럼 용인과 수원, 파주 등 도내 21개 시군 54개 숙박 시설에서 머무는 잼버리 참가 대원은 88개국 14,979명. 경기도는 잼버리 대원들이 경기도를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공연이 한창인 경기 아트센터입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공연이나 박물관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경기 아트센터에서는 국악과 관현악 공연이 펼쳐지고 경기도자 박물관에서는 전통 문양 핸드프린팅 행사가 도담소에서는 다문화 합창단 공연이 진행됩니다. During your stay in 경기 province, we all welcome you with very hot bottom of the our heart and we are supporting.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